지난주 공정거래위원회가 사료값을 담합한 11개 대형 사료 업체들에게 77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만 축산농계들은 이에 그치지 않고 담합으로 업체들이 수년 동안 13조 원의 매출을 올렸다며 당장 값을 내려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반면 업체들은 과징금과 가격 인하는 별개라는 입장입니다. 허지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우 200마리를 키우는 이상배 씨. 한 달 사료값은 1,500만 원 안팎, 농가 경영비의 50% 이상을 지출합니다. 최근 몇 년 국제 옥수수 가격이 하락하며 농협이 사료값을 내리긴 했지만 민간 업체들은 가격을 계속 유지한 상황. 하지만 이 씨는 민간 업체 제품을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번 택한 사료는 바꾸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른 회사 사료를 먹이게 되면 연료나 모든 게 바뀌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소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한 달 이상 제 효과가 안 나타나요. 그래서 금방 바꿀 수도 없어요. 공정거래위원회가 가격 인하 요인에도 가격을 내리지 않은 11개 대형 사료 회사를 조사한 결과 2006년부터 6년 가까이 담합해 13조 원이 넘는 부당 매출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 회사에 77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농민들은 그동안 부당 이익을 얻은 만큼 당장 사료값을 내려야 한다고 분노합니다. 더욱이 과징금 부과 과정에서 축산업계의 피해를 우려해 농민들이 탄원한 만큼 신뢰 회복을 위해선 사료값 인하가 필수적이란 주장입니다. 우리는 인하 요인이 생기면 바로 내려와야 되는데 안 내려오고 있고 인상 요인이 있으면 금방 올려요 또. 다음 주면 올려 그냥. 그러니까 그러면 내려갔을 때는 왜 안 내리느냐 이거죠. 하지만 업체들은 당장 가격 인하는 어렵다는 상황. 꼭 인하하겠다고 지금 뭐 이렇게 공식적으로 표명한 회원사는 없잖아요. 내리는 거를 검토할지 모르지만 그거를 통해 가지고 뭐 배합사료 가격 인하를 권고받거나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일각에선 사료값 상승 우려마저 나오고 있어 정부의 현실적인 인하 유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